안녕하십니까. 한수 수학입니다. 대단원 평가하기 43페이지에 14번부터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식 fx에 대하여, 자, 3차식 fx에 대하여, fx 플러스 8은 x 플러스 2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자, 우선 이 빨간색을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된다? 3차식 fx에다가 더하기 8을 한다 한들 이 녀석은 매나 몇 차식입니까? 3차식입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러면은 fx 검산식을 적어 볼게요. fx는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qx 나누어 떨어지가 나머진 0이잖아요. 근데 이 qx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qx는 3차식이 되기 위해서, 잘못했네요. 좌변이 fx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 플러스 8은 뭘로 나누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몫이 qx 나머지 0.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 qx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fx가 3차식인데, 더하기 8을 한다 해도 매나, 3차식이란 건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우선은 우변에 나타나져 있는 이 2차식과 몇 차식을 곱해야 3차식이 됩니까? 바로 1차식입니다. 그래서 이 qx 대신에 우리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보기. 1-fx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요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fx는 x 플러스 1, 요 녀석 제곱, 이거 합차 공식 쓰면은 x-1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이때 몫이 뭐 q라고 합시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 0.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양변에다가 얼마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그러면은 1 빼기 f-1은 0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1을 대입하자. 그러면은 1-f1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f-1은 1이고요. 고로 f1은 1입니다.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f-1 더하기 8 이꼬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f-1이 얼마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1. 고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다? 9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1을 집어넣겠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은 f1은 더하기 8은 예, 1을 집어넣으면은 3의 제곱이니까 9. 9,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인데 분배 법칙 하면은 9a 플러스 9b. 분배 법칙 안 해도 되는데 얘가 1이니까 양변에 9로 나누면은 a 플러스 b는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랑 얘를 같이 적게. 얘를 왼쪽에다 적으면은 a 플러스 b는 1이니까 위에서 아래의 것을 더하면은 a는 없어지고 b는 2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10이 되고요. 그래서 b는 얼마다? 5라는 걸알수 있어요. b가 5니까 a는 마이너스 4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은 이어서 이 녀석 지우고 갈게요. 파란색.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fx를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니까 이 나머지 정리를 쓰면은 f2를 구하여라. 그 말과 같죠? 그 말과 같아요. 자, 우선 이 준식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4와 b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원래 있는 준식 fx 더하기 8,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집어넣고 x에다 양변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양변에다 2를 집어넣으면 f2 더하기 8은 4의 제곱이니까 16.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다가 5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3. 고로 얘는 마이너스 48이고요. 8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구하고자 하는 f2의 값이 나오죠. 얼마요? 마이너스 56이 나옵니다. 요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간단한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7을 만약에, 지겹네요.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요. 나머지가 1이라는 걸알수 있죠. 검산식으로 적으면 7은 3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요 녀석을 나누는 녀석, 요 녀석을 목, 요 녀석을 나머지라고 하는데, 자, 나누는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목,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나머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누는 놈. 자, 그러면은, 7이라는 숫자를 만약에 3 곱하기 1 더하기 4라 적어두면 등식은 성립하되, 우리는 이때 요 파란색을 몫이라고 할 수가 없고 4를 나머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걸알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7은 3 곱하기 3 마이너스 아 더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파란색의 것, 즉 얘를 몫이고 얘를 나머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걸 알고 있죠. 자, 우린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바로, 나머지란 항상 나누는 녀석보다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누는 놈보다 나머지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하면은, A를 B로 나눌 적에 몫이 Q고요. 나머지가 R이라고 할 때, B는 항상 이 나머지보다 크다.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숫자에서는요. 문자에서는 요두 가지만 성립하죠. 뭐, 나누는 녀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크다. 이렇게만 배웠습니다. 자, 숫자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고, 요 빨간색을 유념을 하고, 이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에 12제곱을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6에 12제곱을, 15로 나눴을 적에 나머지를 R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X는 16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적어보면은, X의 12승, 은 뭘로 나눕니까? 15로 나누죠. 그 15는 x-1이죠. 왜16 빼기 1이 15잖아요. 그때의 몫을 q1이라고 하고요. 그때의 나머지를 내가 r1이라고 할게요. r1. 나머지 r 이 소문자 r1인데요. 이 녀석 아니에요. 우선은 보고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1은 0 곱하기 뿅 q 날라가고요. 이 r1이 된다는 것을. 그러면은 다시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16의 12승은 15 곱하기 Q 더하기 R1 이렇게 하는데 R1이 얼마다? 1이다. R1이 1이다. 얘가 1이니까 나누는 녀석보다 나머지가 작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정말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소문자 R1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요번에는
밑에 거 17에 13승을 18로 나누었을 적에. 그럼 여기서 이제 17을 저희가 x 썼으니까 y라고 할게요. 17을 y라고 할게요. y는 17이다. 그러면은 x가 아니라 y의 13승은 18로 나누었고요. 18은 y 플러스 1이죠. 맞죠? 이때 몫을 q2라 하고요. 나머지를 r2라고 하죠. 그러면은 원래대로 넣기 전에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은 0 곱하기 r2니까 r2는 마이너스 1이다. 고로 얘를 다시 숫자를 집어넣어서 적어보니까 17의 13승은 17 더하기 1하면은 18. 욕하는 거 아니에요? Q2 더하기 R2를 적어야 되는데 R2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되죠. 어맛? 나머지가 0보다 작네? 얘는 그래서 나머지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맞죠? 그 말은 얘는 몫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몫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몫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는18 곱하기 Q2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더하기 뒤에 마이너스 1 적어주고 여기서 요 녀석만 분배 법칙으로 바깥으로 꺼내주면은 18 곱하기 Q2 마이너스 1 더하기 18에다 마이너스 1 하면은 플러스 17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뭐를요? 나누는 수가 18인데 나머지가 17이다. 어때요? 맞죠? 나누는 수보다 작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진정한 나머지, 즉 R2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얘가 이때 진정한 나머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R1 더하기 R2는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7이니까 얘는 식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